아 근데 작살을 앞에다 두고 왔다. 와 좀 있어봐봐요 있어봐봐요. 사장님 있어보세요. 저 작살을 앞에다 두고 왔습니다. 드롭봉 했다는 건 선장이 고기 찍을 때 배때기를 찍어가지고 상처를 입으셨다는 건데, 마음의 상처. 선물 주려고 한 거, 한 고기를 망쳤을 때 엄청난 상처를 받으신 분이 보통 드롭봉 하십니다. 배때기 터질 바에는 차라리 드롭봉 한다, 이런 거죠. A급 고기를 그지로 만드니 당연히 이렇게 드롭봉 하시는 분들, 와, 이거를 드롭봉. 와, 저 작살. 오, 선생님. 이거 제가 뒤에다 따서 앞으로 갖다 놓을게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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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, 괴물. 빵구리! 저 앞에 빵구리! 저 빵구리, 빵구리! 조심해요! 수정 빵구리! 하늘님이 촬영 중이셨지. 제가 고급진 사운드를 또 내야지 이제. 자, 촬영 중이실 때는 선장이. 네? 그 유튜브에 올려도 막 일본 애들이 뭐라 그래요. 왜요? 일본 애들 우와 잠깐만 이거 드랙. 우와. 샤넬님 70년대 영화 알죠? 거기 보면 나 80년생인데 왜 튀어나와? 거기 보면 다 이게 뭔가 상황에 맞는 소리가 현장에서는 약하게 찍히니까 막 그 더빙 해주잖아요. 지금 제가 그 역할을. 우와 우와 팟데이 작살 봤어요 방금. 와 크다 씨. 와 우와 넓지 넓반지 같다 넓반지. 와 이거 야 이거 놓칠 것 같은데. 태극권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. 직선 운동을 곡선 운동으로 바뀌어가지고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. 나 낚시하는 모든 분들이 태극권을 기본적으로 다 쓸 줄 압니다. 와, 와, 씨. 이거. 이거 있잖아요, 지금. 와, 놓칠까봐 그냥 배때기라도 찍으려고 그랬는데. 와, 이거 아까운데, 이거는 놓치면. 진짜, 진짜 크다, 이거. 와, 씨. 아야오! 아. 어! 오, 빠져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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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
오, 와우! 이거, 이거 뭐,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가위를 못 달았네. 아, 진짜. 근데 제가 보통 노리는 부위 지금 메탈이 걸려 있어요. 와, 저거. 7kg짜리다 이거. 7kg짜리, 7kg짜리. 7kg짜리. 와. 와, 진짜 크다. 작가들 뭐 하는 거예요? 샤넬님, 제가 서든 어택할 때 샤넬님 제가 서든 어택할 때요. 저격을 안 하고요. 제가 70방짜리 따발총을 야, 그거 있다고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. 저는 저격 체질이 아니에요. 야, 저격하지 말고 돌격만 하라고.
말고.